신약 성경 빌립의 전도지 구스.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 나선 시바 여왕의 궁터. 세계 8대 불가사의 건축물 랄리벨라 교회. 최초로 공개되는 에티오피아의 성지순례 2부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에티오피아 수도에서 비행기로 1시간. 불모의 고원지대가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곳. 이곳은 과거 9세기까지 홍해를 지배해왔던 아프리카 최대 무역 중심지 고대 악숨 왕국의 수도다. 나는 에티오피아 전통 의상을 입고 과거에 찬란했던 악숨 왕국의 숨결을 흠뻑 느끼고 싶어졌다. 그러나 악숨 왕국의 오늘은 조금 초라한 모습이었다. 3000년 전만 해도 고대 에티오피아의 수도로서 찬란한 부와 명예를 자랑했던 악숨. 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무엇일까? 네, 저는 지금 악숨의 부와 명예가 드러나는 왕들의 무덤으로 갑니다. 제가 오늘 에티오피아 전통 의상을 입었는데요. 이걸 입으니까 제가 시바 여왕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럼 뭐 솔로몬인가? 가시죠. 석비 공원에 도착했을 때 악숨을 상징하는 크고 작은 오벨리스크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높이 22m에 이르는 거대한 오벨리스크는 화강암을 조각해서 만든 것으로 땅 아래에는 왕의 무덤이 보관돼 있었다. 한마디로 오벨리스크는 거대한 묘비이며 기념비라고 불린다. 여기가 악숨 제국. 이 3000년 전에 그 부와 명예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퍼졌다고 하는 악숨 제국의 지역인 거잖아요. 와, 이 오벨리스크를 이렇게 또 보니까 크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떤 느낌 드세요? 이걸 보니까 첫째로 30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그 부와 귀, 그 능력, 재정적인 파워 이런 것들이 느껴지네요. 네.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있었나, 얼마나 훌륭했으면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솔로몬을 찾아서 갈 정도로 그 정도의 그 여유와 네. 마음이 그 안목이 있었다는 그 영광이 보이고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지금 오벨리스크가 다 깨져서 무너져 있거든요. 성경이 말한 대로 모든 영광이 다 풀의 꽃과 같이 다 무너지고, 그죠? 인간의 영화라는 것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여기에다가 인간의 문명에다가 인간에게다 소망도 가지고는 자꾸만 무너지니까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가장 큰 오벨리스크는 13층 높이에 무려 500톤이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비다. 이렇게 대형 오벨리스크가 64개, 중형 오벨리스크가 246개 발견됨으로써 1980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이거는 들보, 대들보고, 집에 대들보고, 창문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방 하나, 그래서 10방 10개라는 밑에 무덤이 같이 있다라는 걸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10개 무덤이 이 안에 있다. 우리는 왕의 무덤이 보관돼 있는 지하로 발걸음을 옮겼다. 스텔라가 쓰러지니까 이게 돌들이 깨졌다는 거. 거대한 악숨 제국을 다스렸던 시바 여왕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먼 나라 에티오피아에서 찾아온 시바 여왕. 솔로몬 왕이시여, 당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나이다. 오,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여기까지 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당신의 지혜에 대해 한 가지 시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오. 흙 속에서 나와 먼지를 먹고 반죽같이 되어 집안을 엿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집을 지을 때 바르는 알료라는 것이요. 오, 과연 당신은 소문대로 지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별 말씀을. 먼 곳까지 오셨으니 이곳에서 마음껏 즐기다 가시오. 시바의 여왕은 가지고 온 보물을 솔로몬 왕께 헌상했고, 솔로몬 또한 시바의 여왕에게 각종 선물과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시바 여왕이 통치하던 악숨 제국. 그러나 그 화려했던 영화와 부귀는 사라지고 무너진 오벨리스크만이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주디스라고는 유대 왕 여왕이 와서 무너뜨렸다, 파괴했다 이렇게 설명을 이 지방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과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 토대가 너무 약했다. 그래서 세우려고 하다가 쓰러져서 저렇게 산산조각이 났다. 만약에 주디스 왕이 이것을 무너뜨렸다면은 나머지 것들은 왜 안 무너뜨렸나?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려야지. 그러니까 주디스 왕이 무너뜨렸다는 말은 그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 옳지 않고 본래대로 기초를 잘못 개선해가지고서 세우는 도중에 쓰러졌고 그대로 그냥 다시 대 세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무게를 견디지 못한 오벨리스크는 수백 년 전부터 하나 둘씩 무너졌다고 한다. 이 땅에서의 명예와 영광을 잡으려고 했던 노력의 산물이라고. 쓰러진 오벨리스크는 나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성경에 보면 왜 솔로몬 왕에게 시바 여왕이 엄청난 재물을 갖다 줬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와 명예가 대단했으면 그 재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 왜 시바 여왕은 그 먼 이스라엘까지 솔로몬을 찾아갔을까? 그것도 참 궁금해져요. 그것은 한 두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나. 그래서 이 먼 에티오피아 여기까지 소문이 나서 솔로몬의 영광과 지혜를 시바 여왕이 꼭 한번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날 만큼 영광스럽고 대단한 솔로몬이었다는 것을 네. 볼 수가 있고 네. 세계적으로 솔로몬이 알려져 있었으니까 이 시바 여왕도 이 솔로몬을 꼭 한번 얼굴을 보고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지 한번 스스로 만나보고 싶다 이런 걸 느끼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바 여왕은 가만 생각해보면 엄청난 비전이 있는 그 먼 길을 거기까지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세계를 보고 돌아와서 자기도 여기를 솔로몬의 영광처럼 재현해보고 싶다는 엄청난 여왕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시바 여왕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지식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해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혜라는 단어, 이 세 가지 단어가 늘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네. 맨 꼭대기가 지혜예요. 지혜는 이 지식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활용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나. 잠언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지혜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혜. 지혜가 사실상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해요. 지식보다도 몇 배 더 중요한 것이 지혜죠. 그날의 화려한 영광은 사라졌지만 시바 여왕의 지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 시바 여왕의 왕궁터로 불리는 곳으로 이동했다. 환하게 트인 넓은 벌판에 돌들을 쌓아 만든 왕궁터. 영국의 고고학자에게 발견된 이곳은 2, 3미터 높이의 벽만이 복원돼 있었다. 이 에티오피아에 와 보니까 이 시바 여왕의 이 왕궁터가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시바 여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아프리카 중부 남부까지 전 지역을 광활하게 이 시바 여왕이 다스렸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왕성한 나라였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시바 여왕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솔로몬 왕을 만나고 돌아오는 그 시바 여왕이 아들을 잉태했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참 저희는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야기라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일까 싶은데 사실입니까? 성경 역대하 9장 1절로 9절에 보시면은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 이런 선물들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예. 거기까지는 나오는데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 없는데 이디오피아의 그 역사책인 케노라 네가스트라는 그 이디오피아 전통적인 역사책에 보시면은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아프리카에서 시바 여왕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작전을 썼대요. 만찬을 베풀어 가지고 그 만찬에다가 좀 짠 음식을 넣어 가지고 만찬 잘 베푼 다음에 저녁에 잠을 주무시는데 시바 여왕이 침실에서 나오다가 솔로몬 왕이 발을 딱 걸어서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네. 이제 시바 여왕이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멜레레크 1세입니다. 에티오피아 최고의 성지로 꼽히는 시온 교회. 마침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가 시작되고 있었다. 사제들의 뒤를 이어 기도의 행렬을 잇는 사람들. 성전 주변을 세 번씩 돌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에티오피아식 정교회 예배다. 관광객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이들의 곡조 있는 기도와 독특한 예배 형식을 보면서 나는 호기심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행렬에 합류했다. 이들의 기도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간절함에서 시작되었다. 여기가 시온 마리아 교회인데요. 솔로몬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넬리크 1세가 법궤를 가져왔다고 하는 장소네요. 이 장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곳에 그 솔로몬 왕의 아들인 멜레리크가 장성해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 가장 오래된 가장 큰 교회인데 그 시온 교회, 시온 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이 교회가 한 1600년 된 교회 건물인데 이 교회 안에 이 법궤를 모셔놓고 지금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고대 악수음의 도시입니다. 이 교회 옆으로 보니까 또 교회들이 옛날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들이 또 있네요. 예, 이 안에는 세 개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시온 교회라고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법궤를 모셔놓고 있고요. 그 옆에는 그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남자들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일레 세레스 황제가 이곳에 왕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이는 이 마리아 교회를 새로 지어서 네.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로 교회를 만들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궤가 보관돼 있다는 그 장소는 예, 여기 중간에 있는 그 작은 시온 교회. 그렇군요. 법궤가 보관돼 있다는 시온 교회. 에티오피아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곳으로 오직 남성들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선 수많은 예식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바 여왕의 아들 메넬리크가 십계명을 새긴 법궤를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는 전설이 있는 곳. 과연 모세의 법궤가 이곳에 보관돼 있을까? 그 사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진 모세 법궤의 행방은 지난 2500년간 인류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성들도 출입할 수 있도록 새롭게 건축한 마리아의 교회.
신앙의 유산이 보관돼 있는 만큼 마리아 교회는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심한 종교적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이 법궤가 있다는 시온교회를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요. 이 법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목사님. 법궤는 그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인데, 근데 그 안에 두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십계명, 네.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돌판이 두 개 들어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론의 막대기, 네.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그 마른 막대기인데 거기서 싹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순종과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법궤에 있어요. 네. 이 자리가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종교 갈등이 아주 심한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슬람과 기독교 간에 이렇게 갈등이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시온교회 앞에 4세기에 지었던 교회 터전이 지금 우리가 주변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게 이 아프리카에 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6세기부터 사우디 홍해바다를 건너서 수많은 이슬람들이 이 아프리카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해 왔어요. 이로부터 6세기, 7세기, 8세기, 12세기까지 수많은 이슬람들이 이 홍해바다를 끼고 계속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해서 이 중동의 사우디의 이 무슬림 정책이 아프리카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는 이 이디오피아를 무너뜨리면은 쉽게 남쪽으로 무슬림화할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집중적으로 이디오피아에 들어왔죠. 네. 이제 그 성지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곳을 함께 보고, 아, 이 에티오피아에 이런 곳이 있었나, 아, 또 이런 또 감동이 있나, 아, 이런 새로움이 있나, 참 새롭게 에티오피아를 보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둘러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소감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첫째로 정교회가 전국에 퍼져 있고 특별히 북쪽에 많이 퍼져 있어서 제도화되어 있고 또 조직화가 돼 있고 또 하나의 세력화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기독교님께 감사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참 예수를 부르면서 끝없이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깊은 감동이 있었고, 거기에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복음주의 기독교가 더 왕성해져서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세계의 좋은 선교사들이 될 수 있겠다, 그 열정을 보면은, 기도와 헌신과 열정 보니까 앞으로 이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를 복음할 뿐 아니라 세계를 복음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에티오피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글이 무슨 뜻인 줄 알겠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어? 그럼 제가 알려드리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지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답니다. 아, 그런 뜻이군요.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 게 어떻겠어?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지요. 내신은 기쁘게 고국으로 돌아갔고 사도 빌립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전도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에티오피아 최초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 구스. 성령의 이끌림으로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복음이 시작된 곳이다. 에티오피아 땅이 참 특별한 땅 같습니다. 뭐 구약에서도 저희가 에티오피아 땅을 만날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저희가 또 에티오피아 땅을 만나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구스. 이 선교 역사로 볼 때 이 빌립의 선교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사도행전 8장에 보시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정도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빌립을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세례를 받고 이집에 돌아오잖아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사막길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예루살렘 그 가다를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세례를 받고 다시 파송을 받은 거죠.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들이죠.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아프리카 땅에 그런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수많은 이 선교 운동이 좀 일어나서 이 젊은이들이 정말 전 세계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슬람 공산권 이런 지역에 이들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오실 그날까지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켜나가고 함께 세워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그 빌립의 그 순종 그리고 또 이 에티오피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것을 저희가 보고 또 감동을 했는데요. 우리도 이제 정말 순종하면서 전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 네. 에티오피아의 그 성지순례 이렇게 정말 잘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기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성경의 역사가 살아있는 복음의 땅 에티오피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랄리벨라. 지혜를 찾아 먼 길을 떠난 시바 여왕.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복음을 전한 빌립. 나는 이곳에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고대 신앙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이들의 삶은 먼지와 같이 사라졌지만 이들의 신앙은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불꽃 같은 열정으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